죄송해요. 제가요 좀 더 열심히 불러야 되는데요. 아우 제가 잘해요. 어머 동성님 어머 감사해요. 아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엉덩이 한번 들려주실래요? 아유 감사해요. 아유 정말로. 어머 오늘 좀 많이 참네 눌러야 돼. 아이고 자 그러면 그래 또 뭐해. 네, 네. 아니 연모 아직 남았어요. 어제보다 더 잘 불렀어.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잘 부를 자신 있는데 근데 내일은 안 와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모 우리 별이가 맨날 연모 연모 하는데 연모 연모 한번 갑시다. 연모하고 그 다음에 나쁜 시키 하고 그 다음에 도련님 그리고 내가 예, 또 저거 그 집 앞 사랑꾼 요렇게 예 그렇게 한번 가. 예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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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유 누구시고요? 세수 때 하는 나시기 뭔데? 네?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예 잘 예. 이름이 뭔데요? 아 직접 물어보세요. 네네네. 네? 네. 금방이요? 아 닉네임이요? 네 금방이요. 네? 아 유튜브요? 네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지금. 안방이래. 예? 안방. 아 그러세요? 아 네네. 혹시 결혼하셨어요? 싱글이셔요? 아 결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싱글이시구나. 아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왜 그래요? 나 이제 긴 거 안 만나려고. 아, 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집구석을 포기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콧구멍을 휘겨드릴까요? 귀때기로 휘겨드릴까요? 사랑했어 사랑 당신과 돌아가는 길을 지워보다
도련님도 있어요? 아, 안 가셨네. 해야 되겠네. 아, 도련님 요구만 한번 하고, 우리가 손님들이 그래요. 맨 노래만 나오는 사람마다 노래만 계속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원래 또 난타를 좀 많이 해요. 원래 난장에서는 저희가 계속 난타를 많이 하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그냥 노래를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도련님 한번 하고 저희 난타 한번 하고 또 앵콜 나오면 월드컵송 한번 하고, 저희 원래 우리 춤추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우 뭔가 모르게 그냥 노래만 하게 됐네. 어쨌거나 그거 하지 말자고? 왜? 월드컵송만 하라고? 왜 춤추는 거? 하지 마. 아,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어.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보여야 그게 매력이 있고 그런 거지. 그쵸? 응, 너무 완벽하면 그거 피곤해요. 그쵸? 응, 뭔가 하나 좀 비고 좀 털털한 거 띄고 응, 그래야지. 응? 그래서 저는 그냥 털털하게 살아요. 아, 이쪽에 도련님. 한번 칠게요. 난타. 혹시 난타 하는 거 안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요. 좋아요. 홀 나오면은 월드컵송 한번 하고. 네. 이거 월드컵송 외워요.
네. 다음에 이제 딱 할 거예요. 네, 우리 진짜 우리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희 그 1호선에 전철이 1호선이 있어가지고 아산 천안 그 온양 온천역에 내리시면은 전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온양 온천역까지 오시면 뭐 내려서 바로거든요. 저희 난타 스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이품바가 지금 현재 장구와 북과 꽹가리와 또 이런 난타를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전에는 그냥 유튜브 보신 분들이 왜 난타 학원 안 해요? 왜 그냥 배우고 싶은데 전화는 허벌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 학원생이 있어요. 4명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아, 회비 아 공개할 수 있냐고요? 네네네 나와 있어요. 네, 한 달에 이렇게 네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요 앞에 머리 이렇게 아주 아니 우리 여기 머리 색깔이 아주 그냥 화려하신 우리 지금 우리 한이품바 이제 제자분이세요. 네, 두 분이 배우고 있는데. 손목 스냅이 아주 예. 자 이제 저희 작은 거인 예술단 난타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으로 다 나와서 그래도 우리 때가지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여기 끝나고 이달 말일 정도부터 청평에 청평에 공연을 하니까 약 한 달 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쪽에 또 공연 보러 오시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네. 준비됐으면은.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납시다. 어머나. 그거. 아니요. 트로트 난타로. 곡을 한번 합시다. 트로트 난타. 카스바의 여인이라든지. 왜요? 아, 요게. 그 카스바의 여인 그 음악 틀 때 그 제일 처음에 요기 나오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안 튼대요. 어차피 들었잖아. 예, 그래요. 그래. 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가슴
저희가요, 우리가 난타를 하는데 걔들 손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그래요. 참 열심히 한다, 잘한다. 한 가지 흠이라고 박자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고,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완벽한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예, 너무 잘해요. 예. 아, 안 하신다고요? 아, 가운데 분요? 아, 하신다고요? 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 하신다는 줄 알고. 네, 저희 웹이냐면은 그래도 이렇게 난타 숙고를 했는데 또 학원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흐뭇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한입품바가 되게 흐뭇해요. 뭐 정말 아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저희 우리 일기생들이 네 분 계시는데 진짜 너무 예, 가리키면서 흐뭇해요. 저도 보니까 뿌듯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담아놨는데 저희 학원생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공연을 많이 보고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의 체질.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저 한번 이따가 치게 해줘요.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아, 아직 안 돼요. 선생님이 아직 멀었다면 안 돼요. 대신가 딸 저렇게 교수님 같아요 오늘요. 아 우리 가르칠 때 네 그런 의미로 홍보 영상 한번 얘기하세요. 네. 아 정말 진짜 너무 잘 가르치세요. 그냥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너무 잘 가르쳐. 한번 가르쳐 주시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네. 드디어 이제 우리 주희 씨도 한마디. 기름 잘했어요. 많이 가르실 거예요. 자, 아니 진짜 예, 정말 예, 열심히 합니다. 예, 자, 우리 2002년 월드컵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